예, 마음대로 하게 됐을 때 너무 좋으셨죠. 그죠? 이제 20살 이상 성인이 되고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어서 직접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아이도 사실 똑같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그런 허용과 한계의 기준을 세워 현서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부모 멘토는 조언합니다. 좀 더 체계적인 부모 코칭을 위해 현서 엄마의 심리 검사를 박준영 선생님이 맡아 진행했는데요. 심리 검사 결과 엄마의 성향상 일보다 육아와 가사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맞벌이를 하다 전업주부가 된 지 7개월. 종종거리지 않아도 되는데 살림이 도통 손에 붙지 않고 하루는 마냥 길기만 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해놓으면 또 어느새 더러워지고 해서 글쎄 성취도는 직장일이 훨씬 높고요. 조금만 키워놓으면 빨리 일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굴뚝 같은 마음을 다잡으며 마음을 추슬러야 하는 게 엄마의 자리이자 숙명인지도 모르죠. 제가 해야 될 것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잘 어떻게 지켜주실 것 같으세요? 해야죠. 어떡해요. 네, 현소의 앞날과 우리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네,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칠판 가득 엄마의 다짐이 채워졌는데요. 현서 어머니 화이팅입니다. 솔루션 첫날. 현선의 아침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린이집 등원까지 채 30분도 남지 않은 상황. 현선은 비몽사몽이고 엄마가 옷을 입혀줍니다. 현서의 눈은 TV에 가 있고요. 아이의 자발성을 키워주라는 솔루션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어. 이거 안 해. 이거 이제 끝났어. 끝나고 싶어. 아니야. 이제 가야 돼. 가자. 어린이집 버스를 놓칠세라. 엄마는 오늘도 현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종종거립니다. 뭐 춥기도 하고 빨리도 아침에는 정신없어서 빨리 가야 돼.